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호랑이 인자, 인자가 있는 사람들, 인자가 있는 사람들, 태어난 시에 있거나 태어난 날, 태어난 달, 태어난 연도,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들, 또 대운에서 인대운에 있는 사람들, 2024년도 갑진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이 갑진년에서 진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2024년도 갑진년에 사주 원구에서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월 일지에서 호랑이 인날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달이죠. 태어난 달에서 호랑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 인호에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호랑이 띠들, 모든 호랑이띠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호랑이띠, 호랑이 달에 태어난 인월, 양력으로 2월, 음력 1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날, 일지에서 호랑이 날 태어난 사람들, 시가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갑진년 참고해보자. 언제부터? 2023년도 이미 시작했죠.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를 참고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제 학설을 참고해 보세요. 이미 진행이 됐다. 2개월. 자, 그러면 호랑이 인자를 먼저 인을 분석해 보자. 자, 인이라는 것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봄을 이야기겠죠. 입춘이 되니까 꽃 피고 화려해지는 시기에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했죠. 인.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장간을 보고 이 안에 인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을 보니까 무병갑이라 해서 무병갑 병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병화가. 중요한 병화가 있더라. 이 병화 속에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호랑이 인은 그 추운 음력 1월인데도 양력 2월 달에 아직 한기가 많이 있는데도 밖에 나가보면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이 병화 때문에 앞에 소축을 지나고 난 한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인 아직은 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나리꽃이 피고 땅에서는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걸 이야기죠. 이 병화가 인에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냐? 만물을 키워주고 꽃 피우게 해주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나무는 뭘 필요로 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오행상 수가 필요하다. 목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화가 필요하다. 이거지. 빛이 필요하죠. 왜? 빛이 없으면 음지나무니까. 음지나무에서는 열매 맺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혹은 음지나무에서 이 을목을 키우려고 하면은 열심히 했지만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허하다 이렇게 통변을 하겠죠. 반드시 무토는 아니 목은 흙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토. 토가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라죠. 자기 뿌리를 심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물과
흙과 흙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있는 병화는. 그런데 이 병화 속에서는 화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의 기운 자체가. 그 다음에 토르가 있냐? 이 무토 이때 무토는 이 일간에서는 쓰지를 못합니다. 별볼 이건 사용이 별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 자체는 화기는 갖고 있는데 수하고 토는 인이 굉장히 원합니다. 이거지 원해요. 얘네들은 뭘 아우성을 치냐면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를 달라.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달라? 이건 너무 센가? 어쨌든 얘는 나에게는 수하고 이것만 주세요. 이러죠. 흙만 주면 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습니다. 화. 꽃을 피우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개인의 사주팔자에서 인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년 갑진년에 어떠냐?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갑진년이. 얘들이 지금 목말라는 것은 토하고 수에 관계된 건데 갑진년도를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걸 얘기해 갑진년. 갑진년은 을계무라 해서 지장간을 뒤져보니까 이 개수가 있네. 오행상 수가 있네. 아 좋네. 무토가 있네. 오행상 토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인이 가장 좋아하는 개수 무라고 무토를 갖고 있으니까 인은 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긴다 이렇게 반긴다. 이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 눈이 뒤집어지게 좋았다는 거죠. 그냥 확 가버렸다. 맛이 가버렸다. 얘한테 뿅 갔다 이 말이에요. 얘가 오니까 뿅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사주의 통변 육친관계 다 여기서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개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개수를 갖고 있다면은 식상이겠죠. 태어난 시에서 식상이 있다. 그러면 시는 뭐냐? 식상은 추진력, 배포, 배짱, 치고 나가는 힘. 그러면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니까 사업장에서 간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간이 언제부터? 2023년 10월달부터 이미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뭐냐?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막 괜히 잘 될 것 같다는 최면에 걸려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최면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습니다. 어느 달에 괜찮은지 알 수 있겠죠. 어느 달이 가장 좋은가? 어쨌든 시작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인이 개수하고 수하고 토를 원하는데 진이 갖고 들어오니까 박자가 잘 맞았다. 얘들끼리 맞춰보니까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좋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직장 자리니까 사업장 자리고 하니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으면 괜찮다. 단 상처가 안 받아야 한다. 신이 있을 때 임신 상처라면 안 돼요. 깨버리니까. 사가 있다면 일제에서 사신형을 냈다면 격이 한 단계 깨지니까 이때는 아니고 이것만큼 걸러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괜찮다 해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호랑이띠들이 있어요. 호랑이띠들. 호랑이띠들 얘기해. 진이 들어오잖아요. 진이 들어오잖아요. 음에 좋아. 아이고 좋아. 기사라. 아이고 좋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까요? 얘도 몰라. 일지도 몰라. 근데 일단 얘가 둘은 뭐냐? 갑진년은 뭐냐면 눌러 날라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죠. 전체를 보면 정확하게 더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수가 일단 없으니 흐름 자체에서 읽을 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호랑이띠들이 있어요. 19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호랑이띠가 있다. 호랑이띠가 내 식구들 중에 있다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호랑이띠다 그러면 뭐냐? 일단 진이 들어왔단 말이 갑진년 2020년도 10월달부터 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갑자기 힘이 생겼다,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희망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봄이 임 자체가 이니 가장 좋아하는 진이 들어오니 섞어 놓으니까 지들끼리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 자가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면 임수를 갖고 있다. 그 임수는 식상이잖아요. 식상. 식신이죠. 어떤 일을 해볼까요? 할까요? 하라. 괜찮다. 단 조건은 있다. 얘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개판 치는 놈이 없어야 한다는 건 인신상충 개판 치는 놈이 없고 사과도로서 인사 형살만 안 하면 얘는 뭐냐? 갑진년 주면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할게요. 12월 30일 결산 때려봐라 내년에. 괜찮다. 어떤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괜찮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얘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은 배우자 자리죠. 가정 자리죠. 얘는 태어난 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배우자 자리에서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이 주거 이 일지는 배우자 자리고 가정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러면 진이 들어왔고 여기서 딱 얘가 좋아하는 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태어난 날이 호랑이 날에 태어났다면 찌는 뭡니까? 땅이죠. 흙이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문제가 다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갑진년 2023년 10월부터 그런데 뭐냐면은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얘가 목국토를 해, 극을 해요. 일단 너 나한테 한번 좀 맞아봐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얘를 말캉말캉하게 뛰드려 패놓고 난 다음에 자기 패로를 두게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들어오면서 얘한테 맞으면서 극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해줄게 이걸 이야기해. 왜? 돈이니까. 나무는 흙을 파헤치고 지 목적을 위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딱가리다 이 말이에요. 희생 딱가리. 그럼 육친관계로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육친관계로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다 했을 때 경인 그러면 얘는 육친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이죠. 어머니가 당신에게는 희생하는 애다.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당신이 원하면 문서도 주겠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뭐든지 희생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월지가 여기가 가장 힘이 약해요. 가장 사주에서 중요한 것이 월지인데 어쨌든 사주에서 호랑이 인자가 있다면 호랑이 인자가 있다면 갑진년 옆에서 얘를 괴롭히지 않고 충과 형만 없다면 얘는 건들지 않으면 갑진년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괜찮다 도전해보자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걸 마지막에 던지는 게 뭐냐 육친이죠. 이때는 얘가 육친에서 관성이냐 재성이냐 인성이냐 식상이냐 그때 관계를 가지고 육친관계도 뒤집고 버무리면 어떤 관계가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에 그 중에서도 1년 중에서 가장 꽃 피는 시기가 있고 그 가운데서 꽃이 지는 시기가 있다. 이것만 찾아서 알려주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극대화될 수 그 1년 사이에 극대화될 수 있고 그 타이밍에서 잠깐 놓치면은 수확기를 잠깐 놓치면은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주겠죠. 임대운이 있는 사람들 참고해봐라. 보너스다. 임대운에 있는 사람들. 임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은 끝발날리고 괜찮으나 임대운 지난 사람들은 아픔, 고통이 굉장히 많다. 막판에는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오는 것이 호랑이 인자다. 얘가 지남과 동시에 토끼 몇 자를 갖고 들어오니까 어둠을 갖고 들어오니까 화기가 없어지니까 얘가 뒤집어서 축대운으로 가면은
한겨울로 가니까 막판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잠깐 멈추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는 몸에 상처도 된다. 대운에서 인대운에 있는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게 된다. 이것도 참고해 볼 필요입니다. 사주에서 호랑이 인 인자가 있는 사람들, 갑진년은 진이라는 글자고 만나니까 지들끼리 짝짝꿍하더라. 이렇게만 도와주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확기가 언제냐? 1년 중에서 가장 언제가 수확기가 좋냐? 이것만 설명을 해주면 끝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확하라.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단 하나만 보자. 충이 있거나 형이 있을 때는 얘가 잘 가고자 하는데 옆에서 형충을 때렸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 가니 얘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이 좋은 운이 주어졌어도 자기의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 이거 하나만큼 통변할 때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갑진년 2023년도 10월 작년 10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호랑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의욕적이고 자신만만해져 있다. 그거 괜찮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